수원 천청동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5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확진자의 가족과 친인척 등 7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지만 지역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원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체육시설까지 일주일 동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승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15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43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사흘 만인 지난 1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시작돼 승용차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2월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입니다. 귀국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기까지 9일 동안의 동선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건당국은 A씨의 귀국 전이나 자가격리 이전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A씨의 아내가 수원역 백화점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수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여기 올지 안 올지 생각하다가 확진자도 생겼다 해서 그래서 마스크 하고 손도 잘 씻고. 해당 백화점은 가족의 중국 방문 이력을 조사해 지난달 27일부터 A씨의 아내를 업무에서 격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3일 하루 자체 휴점을 한 뒤 환경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A씨의 접촉자는 12명으로 파악됐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A씨의 아내를 비롯해 가족과 친인척 등 7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외에 12번째 확진자가 만난 수원 내 친척 6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수원시는 만일에 대비해 이번 주 시내 경로당과 사회복지이용시설, 공공체육시설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모이는 단체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일주일 동안 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합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당번 교사를 통해 일부 돌봄교실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의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서 이제 피치 못할 그런 분들은 별도로 그 보육교사를 배치를 해서 그런 분들은 보육을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전부 저희가 휴원을 할. 지역 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까지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수원시는 감염증 확산 추이를 보며 어린이집 휴원 연장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질병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